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어떤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청나라의 서태후입니다. 그녀는 9대 황제인 한풍제의 후궁이자 10대 황제인 동치제의 어머니로서 원래는 직첩을 받은 후궁에 불과했지만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을 낳음으로 황후의 준하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동치제가 6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섭정을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18에서 19세기 격동의 시기에 수많은 정적들과 타국들 사이에서 권력을 지켜내며 이질로 인해 죽기 전까지 권력을 놓지 않아 철의 여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녀는 그만큼 사치스럽고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하나로 그녀는 매 끼니에 128가지 음식을 먹었고 절대 같은 음식을 3번 이상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젊음이나 미용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산모들을 불러 우유를 먹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이는 실제로 과학적인 효과는 없지만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마음껏 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권력을 가졌던 것이죠. 또한 그녀는 북경의 이화원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미남도 낙수당에서의 밤일입니다. 그녀는 매일 중국 전역에서 미남들을 데려와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게다가 그 관계가 끝나면 모조리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북격의 이화원 내의 남호도는 미남섬이라고 불렸습니다. 서태후가 남자들을 데려와 향락을 즐기고 관계가 끝나면 남자를 사형시켜버렸으니까요. 중국에서는 이 이화 때문에 서태후가 미남은 모두 데려가 죽여서 북경에는 미남이 없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남자들. 과연 수십 년 동안 죽어간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괴한 역사의 장소는 남아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캡사이신 채널이었습니다.